안녕하세요. 저는 이하진입니다. 초등학교 4학년이고 11살입니다. 키는 137cm입니다. 저는 아침 8시쯤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. 요즘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학교 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. 그렇지 않으면 목이 너무 칼칼해서 기침이 나거든요. 아파트 단지 지나서 길을 건널 때마다 좌우를 꼭 살펴야 해요. 아파트에 사는 아저씨들이 회사에 지각을 하셨는지 차를 빠르게 몰고 가거든요. 집에서 5분쯤 걸어 나오면 큰 도로가 있어요. 여기 차들은 더 쌩쌩 달려요. 신호등도 표지판도 없어서 언제 건너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오늘 아침에는 지우개를 하나 사야 해서 문방구에 들렸어요. 새로 나온 불량식품 앞에서 발길이 멈췄는데 엄마한테 혹시 혼날까봐 꾹 참았어요.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대요. 어떤 아저씨가 학교에 그냥 들어와서 나랑 동갑인 친구를 위협했대요. 그 친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? 학교 보안관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줬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늘 말씀해 주세요. 우리 같은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니까요. 그래도 가끔 체육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대요. 동생이나 언니, 오빠들이 운동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칠 때는 심장이 쿵 떨어질 것 같아요. 1년에 사고로 다치는 제 또래 친구들은 수천 명이나 된다고 해요.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친구들도 600명이 넘는데요. 아픈 친구들이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다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안전한 학교 만들어주세요.